네, 이렇게 경기도 안산에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당 창당을 준비해 주신 박주원, 우리 경기도당 창당 준비위원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경기도당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되신 송근존 위원장님, 또 이아람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 두 분이 연설하는 걸 보면서 야, 위원장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을까? 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양주상 그 수석, 조직 수석 위원장님 보면서도 또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30,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당을 창당하겠다. 물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성세대도 당연히 함께하고 또 마음이 젊은 시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많은 우리 원로들도 당연히 함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의 주도 세력으로 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하냐? 야, 아직 어리잖아. 아직 어리잖아. 그런데 그 아직 어리잖아 라는 그 얘기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공부하다가 아버지께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저는 겪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이후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또 기업에 있으면서 이 벼랑 끝에서의 절박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집안일 때문에 겪다 보니까 사람이 좀 독해져서 남들보다 훨씬 더 두 배, 세 배로 일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달리고 정말 밤낮을 자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나이의 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치열함이 문제이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부딪히는 것은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너는 여성이잖아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실질적으로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고 거기서 앞서 나가도 항상 부딪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아까 송근전 변호사님도 아까 미국 회사 얘기를 했지만 저도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어쩌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게 되고 그래서 고속 승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 회사에서 50대에나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저는 30대에 성취를 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선진국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그 번영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자유로운 경쟁, 열려있는 경쟁. 그러나 안심하고 우리가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경쟁의 환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세력은 말로는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과연 자유로운 경쟁에 마음이 열려 있는가?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치고 올라올 때 웃으면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건국일에 이제 70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 기득권에 쌓여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원로들에 대해서 그들의 연륜을 존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권력을 놓지 않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짓밟으면서 그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만 멈춰있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면서 올라왔던 그 586 세대들은 국민들이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뭔가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건만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지독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개혁한다고 노동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 편에서 일하겠다고 했던 그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고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진입장벽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이따위 위로나 하는 거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값싼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내가 한 발 비켜서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또 2년 반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미 광야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에서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 끝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스스로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함께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비록 아직까지는 그 새가 크지 못하지만 저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께서 모두가 같은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이제 이란 이후에 북한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의 통합 얘기가 진전 중입니다. 저희는 민주당을 믿을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은 저 민주당의 주사파 세력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역시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출발을 했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민주당 좋은 일 시킬까봐 혹시라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우리는 이 통합의 논의에 일단은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통합 논의에서 3원칙인가 뭔가를 가지고 치고받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강은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 출신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사실은 탄핵과 무관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국회의 탄핵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가해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상황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그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가? 왜 나는 그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던가? 왜 나는 그때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때 더 좋은 정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까? 제가 어떤 당에 있었던 간에 저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탄핵의 와중에 가장 전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가장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감히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탄핵의 강은,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탄핵의 강은 스스로 국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할 때 국민들에 의해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고 싶다고 아니면 상대방이 건너자라고 동의해준다고 해서 건널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치인이 되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끼리 그런 문제를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런 것들이 정치인이라니 저는 정말로 분노를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개혁보수 가지고 논쟁합니다. 제가 그래서 웃긴다, 개혁보수 전세 냈냐? 누가 개혁보수인데? 무엇이 개혁보수인데? 개혁이란 내 가죽을 벗기는 듯한 아픔 속에서 내가 거듭나는 것을 혁신과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개혁은 정말로 아픔 속에서 새로 나는 것인데, 말로만 개혁 개혁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오조차 반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감히 개혁보수의 길을 운운합니까? 개혁보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지 누가 누구한테 해라 말아라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개혁, 너는 적폐, 이것은 민주당의 논법입니다. 우리 편이라고 하는 보수 정치 세력이 민주당의 논법에 빠져서 스스로를 개혁이라고 감히 분칠을 하면서 상대를 적폐로 몰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저는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참자 우리 전진당은 지금 많은 분노를 참고 국민들을 오로지 대변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에 그 염원을 담아서 아직까지는 통합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뻔뻔한 행동과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줄 모르는 저런 구역질나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저들을 모두 싸그리 심판해야 한다고 어쩌면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 세대교체 정당,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정당,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앞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분노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 논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송원정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논의에 참여를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1.0 건국시대. 그것은 암울한 구한말 이후에 치열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 이후에 변화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그 건국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고 들고 일어난 그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건국한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치열하게 들고 일어난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역사적 발전은 1960년대 이후에 산업혁명을 갖고 온 군부 세력이었습니다. 그 군부 세력은 지금 우리는 군부군부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혁신적인 젊은 세력들이었습니다. 30대, 40대의 군부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박수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의 정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 그들도 나이가 들면서 기득권화되어갔고 그 이후에 새로운 혁신 세력이라고 등장한 것이 바로 민주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세력은 제가 볼 때는 그때 정치권에 있던 민주화 세력이 진짜 민주화 세력이 아니고 회사에서 동네에서 밖으로 뛰어나온 그 넥타이 부대들, 그 30대, 40대가 중심이 된 젊은 직장인들이 바로 민주화를 이루었던 민주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는 계단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역사가 폭발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올 때 반드시 그 시대는 젊은 청년들이 40대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들고 일어났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암울한 현실, 지금 몇십 년 동안 87년 이후에 계속 뒤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이 현실을 타개하고 우리한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젊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역사가 발전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고 지금의 암울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진당뿐만이 아니라 저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이 젊은이들, 여기 전진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들고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희망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소명을 여러분께서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혼자, 이현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1, 제2, 제3, 제4 100명의, 아니 만 명의, 10만 명의, 100만 명의 저와 같은 그런 전사들이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우리는 염원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미래를 향한 전진 4.0의
우리 전사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전부 다 같이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경기도당 또 다른 당의 모든 분들이 시도당의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이제 정말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4.15 총선 그 이후에 대선 그리고 아니 5년 10년간에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암울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용기를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과정이 어떻게 되든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을 통합신당을 전진당의 색깔로 전진당의 희망으로 전진당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지금의 이 시원찮고 정말 답답한 야당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야당으로 반드시 바꿔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진당을 그리고 우리 당을 다 같이 함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함께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여러분이 바로 전진당의 전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출발합시다. 고맙습니다.